이번에는 Edit in Scope라는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dit in Scope는 언제 주로 쓰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우리가 메소드를 하나 작성을 했을 때 메소드 내 로컬 변수 Default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Default라는 변수 이름을 갖다가 내가 선언을 해놨는데 나중에 좀그 가독성이 좀 리더빌리티가 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해서 다른 변수명을 갖다가 로컬 변수명을 다른 변수명으로 바꾸고 싶은데 이때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의 방식으로 한다면 이제 파일 에디트에서 파인드 메뉴에서 파인드 메뉴를 이용해서 디폴트라는 거를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해서 파인드가 아니고 리플레이스를 통해 가지고 다른 변수로 바꿔주면 좋겠지만 이때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바꾸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도 같이 검색이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ind 명령이 아니고 이제 context aware한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오른쪽 변수명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커서를 놔두면 오른쪽에 화살표가 나옵니다. 이때 화살표를 눌러주면 edit in scope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메뉴에서 edit 메뉴에서 edit in scope를 선택을 한다. 할 수도 있고 단축키로 컨트롤 커맨드 E를 누를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면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유저 디폴트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편리하게 한꺼번에 관련된 변수명만 자동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